수압력 테스트 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산타페 CM EVGT입니다. EVGT. 예. DPF 달린 차량이고요. 지금 엔진이 지금 퍼덕퍼덕거리고 지금 이상이 있거든요. 제일 스타트 딱 할 때 까랑까랑까랑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이게 색깔이 가끔씩 이 그 고압 범퍼가 죽으면서 색깔이 돌거든요. 색깔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연료 탱크를 안에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압축압만 정리하는데, 압축압만 저 정도면 막 양 왕품입니다. 네, 연료 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엔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일단 연료 탱크 안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인젝터 탈거해가지고, 정비에 물러가 전산적 분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엔진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지금 스캐너 상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일단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막 연기 막 뒤에서 연기가 팍 올라오네요. 막 내캐 냄새도 나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안 돌았네요. 일단은 고압펌프 아임 밸브 한번 탈거했습니다. 색깔이 도는 건 없네요. 일단은 앰피로 조립하겠습니다. 앰피로 압력 조절됩니다. 압력 조절. 분사량 한번 볼게요. 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진공청소 최고다. 그 다음에 여자. 때려 맞겠다. 3번이 제일 심하네요. 안에 막 시큼했습니다. 3번하고 1번하고. 맞아요.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엔진 죽은 줄 알았더니 압축압력 점검했죠. 그 다음에 그 라인에 R 엔진이 까다가 멋이 저 색깔로 돕니다. 보압범 죽으면서 아 색깔로 돌았나 싶어서 점검했죠. 그 다음에 인젝터 1번 3번 3번이 완전 죽었네요. 3번이 완전 죽었네요. 죽었어요. 볼 것 없이 4개 다 갈아야죠. 인젝터가 원인 같습니다. 일단 고래 점검했습니다. 뭐 솔직히 뭐 인젝터도 조질 수 있는데 사실 뭐 한 개 한 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인젝터 저 살아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저 뭐 장비에 물러가지고 분사량 확인해가지고 분사량이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네, 죽었으면 그건 알 건데 만약에 이상 없다 그러면 엔진 죽은 거죠. 엔진이 스타트 할 때 크랑크랑 이러면서 실력이 걸리고 매캐한 냄새가 와 이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일단 작업할게요. 아마 원인이 나왔죠. 원인이 나왔을 때 원인이 안 나왔으면 오늘 또 집에 못 갑니다. 제 성격에 또 집에 못 가줘요. 일단 고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인젝터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2년식에 24만 킬로인가 했다거든요. 차가. 번도 수리 안 했죠. 뻔합니다. 인젝터 처리됩니다. 인젝터가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노즐이 타가지고 아휴 이렇고요. 여기 보시면 네. 제가 드라이버 표시한 부분 있죠. 저 부분이 터진 거예요. 저거 3번 네. 얘가 3번이거든요. 얘가 3번 요쪽도 지금 밑에 부분도 터졌고 동아지 터졌죠. 옆에 얘가 정상적인 거예요. 얘가 그다음에 1번도 터졌죠. 제가 드라이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터진 겁니다. 네. 그다음에 4번은 네 그나마 정상적이죠. 네. 요게 정상적인 인젝터입니다. 요건 고장난 인젝터들. 그다음 요거 2번도 예 노즐이 정상적입니다. 예. 요거도. 장난 아니죠. 네.
볼륨은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일단 두 개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네요. 네. 참 사운드 진정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재생품 받고 두 개만 1번 3번이 안 좋았죠. 터졌죠. 그래서 이건 제 거, 이건 재생입니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제일 비싼 겁니다. 전자 토크렌치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공구. 거꾸로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아따 내일 토요일이어서 바쁘게 조립했네. 오늘 조립해놔. 또 내일 아침에 또 예약 있는 것도 받겠죠. 하겠죠.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라인. 예. 시도 걸 때 항상 제가 하는 게 예. 그 공기 빼기 작업합니다. 공기 빼기 작업 안 한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공기 빼기 작업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장비를 딱 하고 딱 스톱도 겁니다. 예. 일단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도 걸릴라. 지난 걸리나 모르겠네. 잘 없거든요. 인젝트 개선이라서 기한이 만들어서 뽑아줬습니다. 아주 냄새야, 냄새야. 원장에 막 냄새가. 아유. 일단 인젝트 두 개는 예, 일단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썼습니다. 최소한 뭐 사주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왔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 두 개만 바꿨습니다. 두 개는 살려가지고 썼습니다. 그랬고요. 시동 걸리네요. 시동 걸리면 어쩔까 싶었지만 또 시동 걸리다가 또 계속 찐빵하면 또 엔진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그나마 살아있습니다. 일단 이래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 뭐 다시 매연 좀 빼내야겠습니다. 아, 일단 매연에서 독하는 있습니다. 노래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실내 한번 몇 킬로 타는 한번 점검해보고 이상입니다. 잘 힘든다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 기름 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기름 새는 높습니다. 마이크들도 다 기름 새는 높고. 진동기도 뭐 다른 거 뜨는 건 없습니다. 일단 뭐 11년식 21만 8,300km 타십니다. 24만 정도 탄 줄 알았어요. 21만 30km. 어, 연속 21만 km를 타십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아, 요참은 뭐 요참은 뭐 대차장에 보낼 뻔했습니다. 진단 똑바로 하면 차가 산으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출발할게요. 내일 좀 시동 좀 많이 좀 걸어놔야겠습니다. 면을 좀 많이 빼야겠습니다. 얼마나 또 제대로 있는지. 저녁에 욕 봤습니다. 아이. 산타페야는 디펩 살아있으니까 모르겠네요. 와. 와, 그래도 디펩은 살아있네요. 조금 뭐, 이건 아마 이제 연료가 그거 됐어. 그런 것 같으니까. 와, 디펩, 자비자리 문제네, 항상. 살아있네. 와. 와. 디펩 살아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따가 봤는데. 기름이 쏟아지니까. 예. 크게 문제 없는 겁니다, 디펩은. 디펩은 이상 뭐. 진짜, 자비자들이 뭐지네. 자비자들이 뭐. 이거 11년씩 21만 킬로 탔는데.